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에너지 없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거대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송전탑을 거쳐 각 가정에 보급되고 유조선에 실려 우리나라에 운반된 기름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죠. 에너지가 우리 삶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에너지를 직접 수집해서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 송전 등의 일반적인 시스템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열이나 진동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1954년 미국 벨 연구소가 진동, 열, 풍력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수확하는 기술을 공개하면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개념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2010년 최고의 발명품 파워 부츠입니다. 부츠 밑창에 열전 소재를 넣어 발에서 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요. 발생된 전기는 뒤꿈치에 있는 배터리에 저장되어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12시간 동안 부츠를 신으면 1시간가량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기가 방전되어도 더 이상 불안하거나 전기 콘센트를 찾아 어슬렁거리지 않아도 되겠죠? 사물 인터넷이나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기기 등 소형 저전력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예전에는 쓸모없었던 밀리와트급의 적은 전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내에서 개발한 밴드형 열전 소자는 손목에 착용하는 것만으로 체열이 전기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체온을 받는 기기의 안쪽과 공기에 노출된 바깥쪽 온도차를 이용해 스스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서 온도차가 섭씨 17도 정도일 때 약 40밀리와트의 전력이 생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열전 효과라고 하며 물체의 온도차가 생기면 온도가 높은 쪽은 높은 운동에너지를 갖게 되어 운동에너지가 낮은 쪽, 즉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